자, 캐시를 액세스했을 때, 읽기 동작을 했을 때, 특히 두 가지 동작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드 히트. 리드 히트는 읽으려고 한 데이터가 캐시에 마침 있더라 하는 거죠. 이때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 다음에 리드 미스는 읽으려고 했는데 캐시에 없다는 얘기죠. 그 해당하는 주소가 캐시에 없고 메모리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때는 일단 CPU를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메모리로 가서 그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해당하는 블록을. 그래서 캐시를 밸리드하게 만들어 놓고 Deliver to Cache라는 게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서 그 해당하는 블록을 캐시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정지했던 CPU를 다시 재가동하는 거죠. 리스타트. 그래서 아까 미스가 났던 부분이 히트가 이번에는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CPU를 스토어를 시켰잖아요. 이것은 내부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들을 동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CPU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메모리에 원하는 값을 읽어서 캐시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집행하는 별도의 하드웨어가 또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캐시 미스, 리드 미스가 일어났을 때 메모리에서 패치를 해서 캐시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내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자기 일을 끝내고 나면은 멈춰졌던 CPU를 다시 재가동하는 그런 일을 또 가동시키겠죠. 리스타트 execution. 자, 명령어인 경우하고 데이터인 경우를 한번 나누어서 다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인스트럭션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로 서로 나눴습니다. 그죠? 메모리를 둘로 나눠 가지고 파이프라이닝을 설명을 했죠. 캐시가 메인메모리하고 대응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캐시 메모리도 둘로 쪼개야 되죠. 인스트럭션 캐시하고 데이터 캐시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 캐시인 경우에 미스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CP 프로그램 카운터를 다시 뒤로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으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인스트럭션 캐시에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 안 되고 읽으려고 하던 동작을 다시 되물림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있는 블록을 읽어 와서 캐시에다 씁니다. 쓴다는 말은 이제 데이터하고 태그하고 다 쓴다는 얘기죠. 밸리드 비트도 온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읽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되물려 놨으니까 아까 읽으려고 했던 그 위치를 다시 읽는 시도를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성공하겠죠. 왜냐하면은 2번, 3번 과정에서 그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을 캐시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이번에는 미스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캐시에 대한 미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인스트럭션에서 1, 2, 3, 4, 5번 과정으로 캐시 미스를 해결했는데 데이터인 경우에는 1번을 빼고 2번, 3번, 4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자, 여기서 또 데이터인 경우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라이트 동작은 없죠. 읽기 동작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스트럭션인 경우에 그 캐시에 옛날에 뭐가 들어 있더라도 그냥 새로운 값을 갖다 넣으면 그만입니다.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있는 내용과 인스트럭션 캐시에 있는 내용이
늘 같은 버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인스트럭션 캐시에 뭔가가 있다면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똑같은 게 반드시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기 동작도 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들어 있는 것이 데이터 메모리에 들어 있는 것이 데이터 캐시로 넘어온 다음에 이 데이터 캐시에 있는 거를 만약에 우리가 CPU에서 읽기만 하면 괜찮은데 쓰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캐시하고 메모리하고 서로 일치를 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가 이제 캐시에 그 해당하는 위치에 밸리드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밸리드하지만 태그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값을 버리고 새로운 메모리 값으로 그 캐시 데이터를 덮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옛날 값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올드 블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캐시 미스가 나서 이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값으로 적으려고 할때 이미 들었던 값, 즉 밸리드한 캐시 엔트리인 경우에 이미 있던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있던 값을 메모리로 데이터 메모리로 쓰기를 해서 갖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두 가지 길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중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캐시의 쓰기 정책, 라이트 폴러시 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폴러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버리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메모리를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 스루 동작을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트 팔러시가 라이트 스루하고 라이트 백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단순한 팔러시 라이트 스루를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트 스루는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쓸 때마다 맵 메모리도 동시에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아, 여기 The information is written to both the block in the cache and to the block in the main memory. 캐시의 블록과 메인 메모리 블록을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라이트 스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니까 캐시 미스가 났다 하면은 올드 블록은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다. 왜냐면은 캐시하고 메모리하고 늘 똑같은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트 스루는 CPU에서 어떤 특정 번지에 데이터를 갱신한다. 그러면 캐시만 갱신하는 게 아니라 캐시를 갱신하면서 동시에 메모리도 갱신하기 때문에 캐시의 버전과 메모리 버전이 늘 똑같은 버전을 유지하는 거죠. 따라서 뭔가 새로운 메모리에 새로운 내용이 캐시로 들어왔을 때, 이 캐시에 있던 올드 데이터는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라이트 스루의 장점입니다. 늘 갱신하기 때문에 미스가 났을 때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in case of miss일 때, processing이 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스가 안 나고 히트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히트가 났을 때는 여기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메모리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캐시와 메모리를 다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점이 있겠죠. Whenever data cache is updated, there should be a memory write. 메모리 쓰기가 매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write를 할 경우에는 캐시를 쓸 때의 장점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캐시를 쓰는 것은 메모리 액세스를 덜 하기 위해서 캐시를 쓰는 건데,
쓰기 동작을 할 때는 캐시에도 라이트하고 맨메모리도 라이트하고 다 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장점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라이트 백인데요. 라이트 백을 하기 전에 라이트 스루를 한번 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서에서 캐시의 100 인덱스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12로. 그러면은 해당하는 번지 00100이라고 했을 때요 번지에도 여기도 12를 갖다 이제 쓰는 거죠. 여기를 업데이트하면서 여기도 업데이트하는 거죠. 요 번지에 태그가 이제 00이 되겠죠. 태그가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다른 내용으로도 3을 써요. 그럼 여기도 또 3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인덱스를 가지는 거죠. 100 인덱스인데 태그가 다른 거죠. 이번에는 12 태그인 거니까 여기에 있던 것이 이제 쫓겨나겠죠. 근데 그냥 15로 덮었으면은 그만입니다. 태그 물론 업데이트 해야 되겠지만 원래 여기에 있던 3을 여기다 갖다 쓰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똑같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를 그냥 불러, 데이터만 불러오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9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9를 쓰겠죠. 예, 이렇게. 자, 라이트 백은 아까와는 달리 캐시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메모리 업데이트는 나중에 필요할 때한 번만 하게 되는 거죠. The information is written only to the block in the cache. 캐시에만, only 캐시만 업데이트합니다. The modified cache block is written to the main memory only when it is replaced. 자, 평상시에는 캐시만 업데이트합니다. 메인 메모리는 해당하는 메인 메모리에는 올드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캐시만 업데이트해요. 그러다가 이 캐시의 엔트리에 새로운 메인 메모리 데이터가 들어와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캐시에 갱신된 내용을 여기다가 메인 메모리에다가 갖다 쓰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제 과정이 복잡하죠, 이거는. 메인 메모리에도 쓰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 읽어와야 되고 이러니까 미스가 났을 때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만 평상시에 라이트를 할때 양쪽에 두번 라이트 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 메모리에 이 라이트 백 정책을 쓸 경우에 쫓겨나는 캐시의 값을 메인 메모리로 꼭 적어야 되느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메인 메모리의 값을 읽어와서 라이트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리드만 계속 했다면은 올드 데이터 메인 메모리에는 올드 데이터나 캐시에 있는 데이터나 같단 말이에요. 그때는 같기 때문에 굳이 라이트 백을 안 해도 되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티 비트라고 하는 거를 캐시에 추가로 둡니다. 그래서 캐시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캐시에다가 갖다 넣고 나면은 이 더티 비트를 0으로 설정해요. 깨끗하다 이 말이죠. 클린한 상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리드 동작만 일어나면은 더티는 계속 0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더티가 0인 그 캐시 엔트리는 라이트 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캐시에다가 쓰기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캐시의 내용과 메모리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변하는 거죠. 이런 캐시 엔트리를 더티하다고 그래요. 더티 비트를 1로 설정합니다. 라이트를 할때 더티를 1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티가 1인 그 캐시 블록은 라이트 백을 통해서 메모리하고 캐시가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더티가 1이면은 더티하다는 뜻인데 더티한 그 캐시 블록은 캐시 블록이 업데이트 될 때, 캐시 블록 was updated after it is loaded into cache.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더티가 1이라는 것은, 즉 더티하다는 것은 맵메모리에서 캐시로 로딩된 다음에 그 이후에 로딩된 이후에 수정된 적이 있다. 업데이트된 적이 있다. 그래서 맵메모리와 캐시가 다른 값일 것 같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올드 블락하고 맵메모리는 올드 블락하고 캐시 내용이 서로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될 때, 캐시가 리플레이스 될 때, 새로운 내용으로 바뀔 때, 라이트 맵메모리로 리플레이스 될때 맵메모리로 라이트 백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더티 비트가 0인 것, 즉 클린한 그 캐시 블락인 경우에는 업데이트할 때 라이트 백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캐시에 로딩된 이후에 업데이트가 한 번도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두개 내용이 일치함으로 라이트 백을 나중에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티 비트를 둬서 한번 로딩된 다음에 계속 리드만 반복했던 거는 예, 업데이트 할때 라이트 백으로 인한 메모리 액세스를 굳이 안 해도 되게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더 줄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백을 하고 더티 비트를 추가적으로 두게 되면은 캐시의 크기는 조금 늘어나지만 메모리 액세스는 더 줄일 수가 있어서 좋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시뮬레이션을 또 역시 해보겠습니다. 더티 비트를 표시를 할게요. 자, 먼저 일단 00100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더티가 0이겠죠. 이제 막 읽고 들어왔으니까. 자, 근데 17번지에 뭔가 데이터를 갱신을 했어요. 그럼 더티 비트도 바뀌어야 됩니다. 1로. 예, 그리고 자, 메모리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라이트 백 폴러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대신에 이제 더티가 표시됐죠. 자, 이번에 또 3으로 바꿨어요. 역시 메모리는 안 바꾸고 그냥 두는 거죠. 옛날 올드 값이 그냥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쓰기 동작을 하네요. 갖다 넣어요. 왜요? 이 번지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011 번지를 액세스하려니까 캐시에 미스가 났죠. 미스가 났으니까 11011100 번지에 15를 캐시에 100 인덱스에 이제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위치에 갖다 넣기 전에 캐시에 있는 3을 먼저 원래 자기 자리 메모리에다가 라이트 백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더티가 1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피 백을 해주고 라이트 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15를 캐시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티를 0으로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프로세서에서 쓰기를 하면은 이제 더티가 1로 설정돼서 더 이상 클린한 것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라이트 백과 라이트 스루를 이제 비교를 다시 한번 더 해보면은 라이트 스루는 리드 미스 일 경우에 특별한 더 추가적인 동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이미 캐시하고 메모리를 일치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캐시 미스가 나서 리플레이스 되는 그 캐시는 그냥 리플레이스만 하면 되지 다른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백인 경우에는 라이트 백을 하는 경우에는 라이트 스루처럼 평상시에 캐시하고 메모리하고 라이트를 할 경우 양쪽을 다 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캐시만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캐시만 라이트를 하니까 평상시에는 쓰기를 한 번만 하니까 평상시에 좋죠. 반복된 쓰기를 양쪽에다 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만 캐시만 라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스가 났을 때는 캐시에 있는 리플레이스 되는 그 캐시의 내용을 메모리로 라이트 백을 해줘야 되는 그때 이제
그때 한 번에 몰아서 라이트를 하는 그런 번잡함이 있게 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라이트 스루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캐시를 업데이트할 때 맵메모리도 늘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번 쓰게 되니까 캐시도 쓰고 맵메모리도 쓰고 하니까 캐시가 없는 것보다 더 번잡해지는 것 같죠. 더 느려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병행합니다. 병렬로 처리해요. 캐시 쓰기하고 맵메모리 쓰기를 동시에 해요. 근데 맵메모리 쓰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맵메모리의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CPU는 어차피 캐시만 가지고 동작하니까 맵메모리가 동작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스루는 늘 라이트 버퍼라는 거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써야 될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써놓고 이 메인메모리가 되는 거를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버퍼에다가 쭉 업데이트해야 될 데이터를 이렇게 큐에다가 넣어놓고 얘가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프로세스는 또 다른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라이트 해야 되는 일이 쌓이면은 여기 큐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메모리가 업데이트 되도록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버퍼를 효과적으로 잘 쓰면은 메모리 라이트에 의한 그 지연 시간을 투명하게 가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동작이 write data into the cache and write buffer. 캐시하고 write buffer에만 쓰면 이 write buffer는 캐시처럼 빠른 메모리이겠죠. 거의 캐시급의 속도를 가진 메모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쓰면은 이제 쓰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프로세서는 대신에 이제 요거 요 버퍼와 DRAM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관장하는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걔가 여기에 쌓여 있는 거를 DRAM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 위치로 옮겨주는 일을 뒤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라이트 스루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리드 히트, 리드 미스, 라이트 히트, 라이트 미스.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리드 히트는 이제 제일 베스트 케이스고요. 리드 미스는 일단 CPU를 멈추고 미스가 난 블록을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캐시를 먼저 업데이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hit인 경우에 요거는 데이터 캐시에서만 일어난 일이죠. instruction 캐시에서는 write hit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instruction은 읽기만 하지 instruction 메모리에 쓰기 동작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캐시에만 일어나는 일인데 write hit가 나면은 이제 캐시 정책에 따라서 캐시하고 메모리를 다 라이트를 동시에 하는 라이트 스루도 있겠고 캐시에만 라이트를 하는 라이트 백 정책도 있겠습니다. 자, 라이트 미스가 났을 때가 문제인데 라이트 미스는 라이트 미스가 났을 때는 요것도 이제 데이터 캐시에만 있겠죠. 인스트럭션 캐시는 라이트 동작 자체가 없으니까 라이트 미스건 라이트 히트건 다 없는 거죠. 예, 데이터 캐시에만 있는 일입니다. 라이트 동작은. 자, 어쨌든 라이트 미스가 나면은 리드 미스랑 처리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일단 CPU를 정지시켜 놓고 해당하는 블록을 읽어 들어오고 메모리에서 읽어 들어와서 캐시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겠죠. 라이트 스루로 했던 경우는 캐시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라이트 백 동작 팔러시를 가졌던 그 캐시는
캐시에 있던 올드 데이터, 캐시에 있던 그 최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드 데이터 자리를 덮어 써야 되겠죠. 메모리를 업데이트 해준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메모리의 내용을 캐시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트 미스인 경우에는 사실 요거는 리드 미스하고 왜 같아지냐면은 일단 그 캐시 메모리에 그 미스가 났다는 것은 그 해당하는 번지가 캐시에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 맨 메모리하고 일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 일치를 시켜 놓는 부분이 리드 미스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리드 미스에서도 일단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CPU를 스토어 시켜 놓고 하는 일이 캐시하고 맨 메모리를 같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맨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캐시에 집어넣는 게. 라이트 미스가 났을 때 일단 맨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로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일치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리스타트를 하면은 이제 쓰기가 일어나는 거죠. 쓰기가 일어나면은 캐시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쓰게 되겠죠. 라이트를. 그래서 캐시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씁니다. 쓰는데 만약에 라이트 백 팔러시면은 캐시에다 쓰고 끝날 테고요. 라이트 쓰르면은 캐시에다 쓰고 라이트 버퍼가 있는데 그 버퍼에도 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이렉트 맵트 캐시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캐시 메모리 동작의 네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리드 히트, 리드 미스, 라이트 히트, 라이트 미스. 그리고 라이트 동작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팔러시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라이트 스루와 라이트 백 각각이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히트일 때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방법이 라이트 백이고 미스가 났을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덜 걸리는 게 라이트 스루입니다. 근데 히트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메모리 하이라키의 특징이겠죠. 메모리를 계층 구조로 가져가는 이유는 대부분이 히트가 나고 미스가 가끔씩 나기 때문에 이런 계층 구조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인 히트 때 시간을 절약해주는 라이트 백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라이트 스루도 라이트 버퍼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 성능 저하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스루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성이 있습니다. 미스가 났을 때 처리가 아주 단순한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단순한 로직을 원한다면 라이트 스루와 라이트 버퍼를 결합해서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